이제 맞불을 놓기 위해서 이런 어떤 또 담화문을 발표한 게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이 드는데, 그렇게 보더라도 이제 북일 정상회담을 제안했다는 건 굉장히 파격적인 담화문 아닙니까, 이거는? 북한 외교가 이제 첫째 중심, 미국하고 관계를 개선한다. 두 번째, 한미일 공조를 파기한다.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하는 건데, 이게 왜 그러는가 하면, 일본에 그 유엔사 후방기지가 7개가 있어요. 한반도 유사시에 한국전쟁에서 쓸 미군과 연합군이 쓸수 있는 무기와 무장장비가 다 일본 그 유엔사 기지에 있어요. 이걸 끊어놓으면 전시에 일어나도 미군이 미국에서 가져오려면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어쨌든 한미일 공조를 끊는 게 북한 외교의 그 어떤 숙원 사업이에요. 그러니까 이 한국하고 2018년도 해서 워싱턴 가려고 그랬는데 워싱턴 가는 길이 막혔어요. 2019년도에. 아, 이번엔 도쿄를 통해서 한번 가볼까? 그런 거를 생각하는 게 아닐까,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래도 김여정이 맨 마지막에 이제 말을 덧붙였는데 뭐라고 그랬냐면, 현재까지 우리 국가 지도부는 이거에 관심이 없다. 지금 여기에 표명된 건 나의 개인적인 견해일 뿐이고, 공식적으로 내가 조율 관계를 평가할 위치는 아니다라는 한 발을 쩍 뺀 거예요.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자기들이 이제 고립되니까 우리도 너희들도 고립시킬 수 있어. 일본과 관계를 틈으로써. 하는데 누가 믿어주겠어요? 그러니까 싹 빼면서 아, 내 개인적 견해일 뿐이야 하고 빠지는 거죠. 일종의 저 응수 타진을 한 거. 아니 그 북한이 일본을 예전에는 굉장히 싫어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조선중앙TV에서도 욕을 좀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찰지게 하죠. 엄청하죠. 일본의 섬나라 족속들에 대한 지탄의 목소리 또한 거세게 터져나오고 있다. 가난한 쪽발이들을 가만두어서는 안 된다. 아베 폐당은 지랄 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. 외로운 섬나라 정치 난쟁이들의 온갖 악을 산생시키는 특대용 범죄 집단이다. 대단하다. 참 국제사회에서 한 국가에게 이렇게. 제가 일상적으로 듣고 살았어요. 금융방송. 보잘것없는 일본 열도의 4개 섬을 주체의 핵탄으로 바닷속에 쳐넣어야 한다. 일본은 더 이상 우리 가까이에 둘 존재가 아니다. 한 국가에서 발표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. 그렇죠. 아 저기 죄송한데 피나요. 근데 와, 저게 예, 한국 분들이 듣기에는 막 그 이렇게 섬뚝섬뚝한가 봐요. 아니, 네. 저희는 너무 평상시에 계속 듣고 살아가지고 그래서 북한에는 오죽했으면 영화를 만들어도 일제강점기 신사가 북한의 그 노동자들을 얼마나 잔혹하게 막 그 똥물을 퍼먹이고 이런 영화를 어릴 때부터 보여줘요. 그 정도로 한국보다는 더 미국보다도 더 사실은 이 한이 있어요. 그랬는데 갑자기 뭐 일본과 뭐 이렇게 탁 친선의 뭐 자세를 취하면 교과서에서 가르쳐줬던 거 그동안 TV에서 우리를 세뇌시킨 거랑은 너무 다른데 이런 좀 뭔가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. 교육적으로는. 아니 그 북한이라는 나라가 이게 정상국가가 아니라 전시국가예요. 그러니까 저렇게 항상 선동적인 어법들 이런 것들이 그냥 일상화가 돼버린 거죠. 우리 같은 경우 정말 극단적인 경우에 정말 그렇죠. 적과 일전을 치룰 때 그러니까. 장병들한테 아니 지금 전쟁 중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도 저렇게는 이야기 안 하는 것 같은데. 사실 그 반일 교육을 많이 해요. 근데 일정 수준에 올라간 간부들은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 안 해요. 왜냐하면 우선 일본 엔화를 김정일 때부터 너무 좋아해요. 그래서 조총련 간부들이나 일본에 있는 뭐 조총련 사람들이 가면 007 가방이라고 있죠. 네. 거기에 그냥 엔화 만 엔짜리 가득 채워서 김정일한테 갖다 바치고 그랬거든요. 그러니까 간부들 속에서는 일본 엔화, 유로, 달러 다 나쁜 나라 돈 있잖아요. 그거 좋아하고 담배도 일본 피스, 마일드 세븐 이게 최고급 담배야. 백성들한테는 그냥 미워하고 아가리가 어쩌고 욕을 해도 자기네는 또 그렇지 않다고. 맞아. 증오심을 심어주고. 그리고 이게 외교부 사람들 같은 건 뭐였는가 하면 어차피 돈 나올 거는 일본밖에 없다. 식민지 배상금을 물어야 되니까. 그런데다가 한미일 관계가 강화되고 있으니까 이거를 또 깨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고. 그러니까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. 그러니까 김여정이 말한 것도 마지막에 이건 그냥 내 개인 생각이야. 그냥 국가 지도부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이러는 것도 이런 복잡한 속내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.